지금 중국이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를 말과 경제 보복으로 아주 두드려 패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너네랑 우리 중국과의 관계는 다 너네 잘못이다, 반성하고 똑바로 해라 고 야단쳤고요. 11월에는 정부가 멍청한 짓을 한다, 쥐똥 하나가 다 된 밥을 망치려 든다면서 나라 하나를 쥐똥에 비유하면서 조롱했고, 말을 들어보면 거의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치는 상대는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반응이 놀라워요. 중국은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힘을 휘두르고 모두가 거기 동조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권력 앞에 다른 나라는 고개를 숙여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중국 면적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중국에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인구 270만 명의 작은 나라가 500배 많은 중국과 맞서는 그 용기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건 5월부터예요. 리투아니아 의회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틀 뒤에 중국과 중앙유럽, 동유럽이 모여서 만든 경제협력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탈퇴한다고 발표해요. 그러더니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가요. 중국의 통전이 집중된 곳, 바로 대만이죠. 7월 20일 대만 외교부장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해요. 이 대표부라는 것은 사실 대사관과 같은 개념이에요. 놀라운 거는 여기에 대만이라는 나라 이름을 박아버렸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중국이 불편해하니까 대만, 즉 타이완 대신에 타이베이라고 수도 이름을 써줬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대사관을 설치한 거죠. 이게 11월 18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9월엔 또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나서서 중국 스마트폰이 검열, 감시 기능이 있으니까 사지도 말고 만약 샀으면 그냥 없애버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월 말엔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이 이웃 국가 의원들을 모아서 대만 총통을 방문해요. 거기서도 대만과의 우정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사관도 설치했지 온갖 방식으로 열받게 하니까 리투아니아 대사급 외교를 대리대사급으로 강등하고, 리투아니아 직통 화물 열차를 중단시키고, 수출업체 거래를 끊고 수입 허가도 거부했어요. 아주 경제보복을 세게 한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에 있던 리투아니아 외교관과 가족들이 모두 철수했어요. Fight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fight for the democratic norms, for the human rights. Sometimes it's necessary to suffer losses. That's how it works. You have to pay for what you are fighting for. And because then this economy sometimes takes you as a hostage. Even the economical ties that you have with these countries, they become like a strangle on your neck. 다행히 리투아니아가 EU 가입국이거든요. EU에서 그나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중국에 세게 들이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우선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의 3국으로 불려요. 북유럽이라고 하기에는 동유럽에 가깝고 동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정서가 좀 달라요. 크기는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고 인구는 270만 명으로 인천보다도 적어요. GDP는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 3%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나라죠. 그 나라 역사가 어떠냐면 14세기 리투아니아 대공국 시절엔 유럽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적도 있었어요. 시기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광교토 대항 시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유럽에선 제일로 큰 나라였다 아이가,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1795년 러시아 제국이 침략해 들어와서는 점령해버려요. 러시아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지우고 북서크라이라는 지명을 붙여요. 러시아 제국은 1800년대 후반 들어서 리투아니아에 아주 강력한 문화 말살 정책을 폈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겪은 민족 말살 정책과 비슷해요. 리투아니아를 쓰는 걸 금지하고 교육도 금지하고 라틴 문자로 쓴 책을 다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만 쓰라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러시아어와 리투아니아어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은 한국어와 일본어만큼 달라요. 다른 문자를 쓰고 표현도 다르죠.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러시아의 압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옆 나라인 동프로이센에서 리투아니아로 된 책을 찍어서 실어 나르고,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책을 돌리고, 지하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리투아니아 언어와 역사를 가르쳐요. 이런 언어 금지령은 40년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암람리에 출판한 리투아니아어 출판물이 350만 부가 넘는다고 해요. 50만 개의 초등교재, 30만 개의 일반서적, 7만 5천 부의 신문이 발행됐어요. 해외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리투아니아어 책을 출판해서 유통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직업명이 있을 정도였죠. 덕분에 1905년 리투아니아의 문해율이 무려 50%를 넘었다고 하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제국이 무너지면서 1918년에 리투아니아도 해방돼요. 그 시기가 이제 딱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예요.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하나 했는데 영토에 독일, 폴란드, 소련이 막 번갈아가면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독립국으로 기능을 하기엔 힘들었어요. 정치적 혼란도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과 그 후속계약의 결과로 리투아니아는 1940년 소련에 불법 병합됐다가 1941년 나치 독일에 다시 점령됐고 다시 1944년 소련이 차지해요. 나치 독일이 점령했던 기간에 리투아니아에서는 2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어요. 소련이 점령된 뒤에는 피해 숙청이 시작됐죠. 소련은 아무나 붙잡아서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딱지를 붙여서 3만 가구를 시베리아 강제 이주시켰고 12만 명을 추방해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짓밟혔지만 5만 명이 넘는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숲속으로 숨어들어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무장투쟁을 벌여요. 그 뒤에 소련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모두 너 나치 독일에 부역했지? 라고 딱지를 붙여서 잡아들였고 리투아니아는 소련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키워요. 이게 우리랑 비슷한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40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에 거의 동화되지 않고 한국만의 정체성을 지켰단 말이죠. 리투아니아도 러시아 제국 시절 120년에 소련 통치 47년을 겪었는데도 꿋꿋이 리투아니아인의 정체성을 지켰죠. 그리고 1989년 소련에 병합된 지 무려 45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소련에 붕괴하기를 몇 년 앞둔 시점이었어요.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같은 처지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작품 하나를 만들어요. 1989년 발트의 3국을 소련 지배로 몰아넣은 독소불가침 조약 50주년 행사를 겨냥해서 3국 국민들은 소련을 규탄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벌여요. 3개국 국민들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까지 이어지는 600km 길이의 인간 띠를 만들어요. 인구 3분의 1이 동원됐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수백 킬로미터를 늘어서서 독립을 외치는 거죠. 이거를 발트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990년 3월 다시금 독립을 선언했고 이듬해 소련군의 침공을 다시 받아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1991년 9월 독립해요. 그 뒤부터 리투아니아는 소련, 러시아로 가면 아예 치를 떨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거라면 뭐든 다 하는 반러시아 국가에 선봉해서요. 그러니 당연히 국가정서는 반공산주의 친서방 성향이죠.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이 하는 거라면 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And during that time, the Soviets conducted forcible deportations from Lithuania. At least 130,000 people, they are forcibly transported to labor camps, the so-called gulags, to forced settlements, to jails in very remote areas of the Soviet Union, primarily in Siberia. Many of them died. Of course, that was a big drama for us. Then I would also mention that in January 1991, commonly in Lithuania referred to as Bloody Sunday, took place in Lithuania. At that time, the Soviet troops attacked civilians. 독립하자마자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한 독립국가연합 참여를 아예 거절해버리고 UN에 바로 가입해요. 그리고 1994년에는 구소련 국가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해요. 나토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 소련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반소련 군사 동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는 소련에 아예 등지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토에서 러시아 눈치를 보다가 동유럽 국가 가입을 좀 미적댔는데 그러다가 리투아니아를 2004년에는 가입시켜줘요. 유럽연합도 1995년에 신청해서 2004년에 정식 가입했고요. 2004년에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범죄조직과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었고 이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서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는 러시아와 연루되면 아주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통합 에너지 정책에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러시아를 싫어하는지 우리는 딱 이해가 가죠. 우리랑 일본 생각하면 돼요. 러시아를 깔만한 일이 생겼다 하면 이제 아예 버선발로 달려가는 나라가 리투아니아인 거죠.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이 망명하는 성지 같은 곳이 됐어요. 친러시아 국가이자 독재국가인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도 리투아니아로 가려다 납치당하게 됐죠. 요약하자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를 매우 싫어하는 성향에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나라고 역사 속에서 온갖 순환을 당했음에도 자기 문화를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는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소련에 200년 넘게 시달렸는데도 꿋꿋이 맞섰어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도 배포있게 나설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정체성, 뭐 민족혼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분명히 얘네들이 반중국으로 확 돌아선 결정적 사건이 또 있어요. 사실 리투아니아와 중국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991년 리투아니아가 독립하면서 바로 중국과 수교를 맺었고요. 2012년에는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고 중부 유럽, 동부 유럽 국가들과 17+1 정상회의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참여했어요. 2017년에는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면서 국가 간 MOU도 맺었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2019년 세계를 뒤집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홍콩 민주화 시위예요.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으로 송환하겠다 이런 법률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그때 홍콩 시민이 한 게 뭐였냐면 60km 인간 뛰기예요. 이게 아이디어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투아니아의 발트의 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홍콩의 길이라고 붙였죠. 여기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뿅 가버려요. 리투아니아 사람에게 발트의 길은 국민의 기억 속에 자랑스럽게 떠오르는 역사적 순간이니까요. 자, 누가 우리 3.1운동 따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분이겠죠.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홍콩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중국을 적대자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 그때였어요. 리투아니아 국민들도 그해 8월에 다 함께 모여서 홍콩 탄압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열었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리투아니아는 중국을 국가안보보고서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고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반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만에 대해서도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And our parliament has adopted very strong resolution just a few days ago on 22nd December, which calls on the government of China to ensure democratic processes in Hong Kong, also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Also, it encourages our partners in European Parliament, in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and prepare a clear position on Hong Kong's status a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물론 이 모든 게 역사적, 뭐 정서적인 명분으로만 벌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 셈법도 있긴 있어요. 우선 리투아니아의 경제를 보면 중국 의존도가 미미해요. 수출은 1.1%, 수입은 4.0%를 중국과 거래하는 정도예요. 거기에 더해서 리투아니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레이저예요. 리투아니아는 1966년 첫 레이저를 개발했고 90년대 들어서 국가적으로 투자하면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게 됐어요. 특히 피코초 단위 레이저 시장에서 리투아니아는 세계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나사, 썬, IBM, 도요타도 리투아니아산 레이저를 쓰고요. 리투아니아 레이저는 80%가 수출되고 매년 2천만 유로를 벌어들여요. 아직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닌데 2025년까지 GDP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레이저가 앞으로 쓰일 분야가 어디냐면 그게 중요한데 반도체예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구리로 된 전선 대신에 빛과 레이저로 반도체를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정밀도도 높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대만에는 없고 리투아니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는 다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반도체 기업 TSMC가 있는데 리투아니아도 여기와 손잡고 함께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세상에서 떡상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시달려온 역사 속에서 불굴의 민족혼 같은 깡이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홍콩 시위를 보면서 감정이입했고 활활 타오르던 와중에 보니까 대만과도 반도체 협업할 건덕지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교역량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 결과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러시아 상대로도 하나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된 게 아닌가 해요. When your economical partner is in a breach of basic international norms of human rights, then the question for you arises to choose. What do you choose? Do you choose to keep silent, to say that you don't see the things? What can we do? So if we will talk, if we will say it aloud, we will be punished and we will lose more than we will win. It's more important to stick to the values and ideas that you are promoting, because in during this test, if you fail, if you choose the money over value, then it's about losing your soul. And that's the crisis of democracy. 아직 우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중국이 쳐다보면 움찔움찔하고 미국이 뭐라 하면 눈치만 살피고 그러는데 외교의 세계가 사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것이니까 늘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도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자기 뜻대로 하는 리투아니아를 보면 좀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